희룡아, 버텨! 버텨! 이거 뭡니까? 건희열차. 지난주엔 건희열차였는데, 네. 지금 원희룡이 엄청 진짜 애쓰고 있잖아요. 영혼 쓰죠. 정말, 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렇게 뻔뻔하게. 오히려 막 화를 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좋으셨대요. 잘 알아요. 아, 그래. 그 도반, 그 친구하고 잘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 네. 원희룡 친구하고 잘 알아요? 네네. 네. 또 괜히 다른 맛이다가 고수다가면 안 되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한 게 난 요새 이걸 배워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우기고 그러면은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 정치하려면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오히려 민주당한테 사과하잖아요. 야, 그 이거 왜 얘기했어? 사과해. 제주도 지사를 하셨죠, 오늘 씨가. 아, 제주를 완전 망가뜨렸죠. 제주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제 서울을 양평을 그냥 경기도를 또 이렇게 정말 참담해요. 참담해. 내가 지금 총리하고 싶은가 봐요. 총리하고 싶어갖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거 하시고 싶어서 성형도 하셨잖아요, 눈 성형. 관상하던 바꾸려고. 네. 그러니까요. 아. 저도 시사 프로를 좀 많이 봐요, 사실. 그러니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 그 버틸 수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한동훈, 뭐 이런, 한동훈이 이제 말하면 많이 방송 나오니까 되게 싸가지도 없고. 근데 요새는 뭐, 원희룡이 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굴비처럼 많이 많은 분들이, 저런 분들이 지금 주서 계세요. 맞아요. 지금 그래. 출연 대기 중이세요. 네. 아니, 이번 정부는 진짜 국회의원들 대하는 거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지금 후보자. 네. 그리고 감사원 유병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짜 무슨 국회의원 아기를 진짜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들으셨어, 독도 관련해서? 아, 말할 수 없다. 아, 뭐든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지 의견 얘기하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나요? 국무총리 뭐라고 했어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말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독도 문제? 그 물 당신이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다. 그 국민에게 도대체.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완전히 마음속으로 있어도 입 밖에 못 말했는데 지금은 다 너무 여기는 다 입이 삐뚤어진 사람만 있어갖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입이 삐뚤었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한국말 잘하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우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 맞아. 일본인 후손 후손 같기도 하고. 그냥 일본 사람들 같아. 근데 말을 한국말을 어떡하지? 한국에 사니까. 살아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냥 일본인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못하는 일본인. 그렇죠. 일본말을 못하는 일본인 같아요. 정말 느낌이 그래요. 진짜 그게 아닌 이상 이제가 안 되죠. 아니 일본인이라도 그냥 일반적인 일본인의 상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구 일본인인 거지 완전 뼛속까지도 그냥. 그렇지. 아니 아까 얘기하다 말인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암살해야 된다고. 맞아.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냐 우상호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야겠죠. 이거 암살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또 입을 꾹 다물고. 아, 이러더라고요. 이건 교수로서의 입장이었고, 지금은 뭐 정치인으로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부정을 안 해요. 부정 안 하고, 이건 내가 뭐 이런 게 없어. 제가 지금 저기 종로를 이렇게 쭉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큰 프랜카드가 걸려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시진핑 그림과.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죠? 시진핑 아웃이라고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곳은 못 걸게 하잖아요. 근데 걸려도 안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던데 그거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야 저게 걸려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할까? 왜 와서 누가 이거 제거 안 하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려고 시진핑 아웃이라고 시진핑 얼굴 그려져갖고 그대로 돼 있어요. 크게. 아니 왜 중국한테 그러지?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화낸 게 없잖아. 미국한테 이분 받으려고. 미국한테 이분 받으려고. 야,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우리가 대신 싸우고 있어요, 형님. 이러는 거지. 야, 미국은 중국에서 잘 지내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똘마니가 이제 알아서. 우리 다이아나님, 오늘은 종교대 통합이냐고요? 아, 항상 뭐, 그렇습니다. 종교. 우리 스님, 불교. 기독교. 스님, 카톨릭이세요? 뭐, 다.
다 여러 가지 네, 다 여기 통합 여기는 저는 무교. 무교.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원희룡. 아 철로 얘기 나오네 여기. 아 철로 얘기. 차례네 차례. 대국민 사기다. 맞아. 철로 얘기. 맞아. 그동안에 촬영을 연마하셨나 봐. 이 정도는. 근데 쇼에 보니까 이거 일장기 같은 느낌이네. 네, 일장기. 맞아요. 일장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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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인가? 비슷한 거지. 어. 꼭 일본 일장기라고 어. 안 하더라도. 아, 그 방송할 때 반짝반짝한 그 조명. 어, 그거? 네. 야, 지금 뭐 진짜 철로 휘고 있네. 야, 근데 진짜 지금 이번에 그 국회에서 한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근데 너무 당당해. 아, 정말 정치는 저래야 되나? 어. 뻔뻔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 뻔뻔 정도가 아니죠. 막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가? 그러니까. 양심이 딱, 양심의 길로 가면 파멸이니까. 아니, 국민에게 겸손한 태도도 없고, 이렇게 없지. 뭔가 공직자로서의 태도라든가 어떤 책임감. 임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국민과 방패 칼 두고 방어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정치인으로서 좀 나이도 먹고 본인들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네. 도지사도 했고 그 정도 되면은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가 정치 그만하면 그만했지. 부끄러움 안 되지. 부끄러움. 뭐가 이렇게 미련 있어? 이제는 국민들이 아, 네. 정말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원희룡 보좌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작업을요? 네. 네. 안 하기를 천만다행, 안 하기를 정말다행이다. 그때만 해도 이미지가 엄청 좋았어요. 아, 물론, 물론 그때 한나라당에 있었지만 그 젊은 청년들하고 되게 스킨십이 많았어요. 이, 그리고 그 당내 또 소장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맞아요. 그 정병욱 어 그렇죠 원희룡 그 또 뭐 오세훈 같은 그리고 저기 만병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엄청 나름대로 거기서 했는데 그냥 지금 보면 그냥 몸값 키우기였던 거예요. 거기 민주당에 있으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튀어나오지 않는데 그냥 완전 썩어 있는 데서 약간 좋은 소리를 하니까 당내 쓴소리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 좋은 소리도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이제 전두환한테 절하면서 완전히 추락의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는 성품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아, 왜냐면 때 막 이거 막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를 못 참아갖고 부인 얘기했더니 막 뛰쳐 나가버리잖아요 방송에서. 뭐 화내고 오늘은요 오늘은 이 지금 장모님 구속돼 있고요. 근데 그 여사님과 오늘 부산 시장에 가서 뭐 잡고 있었어요. 장어. 어. 살아있는 장어를. 오늘용? 아니. 대통령께서 네 그렇게 차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그런 진짜. 살아있는 생명도 잡고. 어디서 내 대체 못 봤어 이거. 대체 보기 장어가 무엇다니 무엇다니 들었어. 어. 장어를 잡았어요 이렇게? 장어가 좀 더 힘이 셌어야 했는데. 그래서 애국장어라고 지금. 근데 장어를 왜 잡은 거예요, 근데요? 그냥 잡은 거예요? 네, 그냥 시장 가서. 저는 역대 쇼. 대통령 중에 장어를 그렇게 차력처럼 이렇게. 야, 그걸 왜 뭐. 정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술 한잔 하겠다는 거야. 술 한잔. 아. 이거 이상한 게 많아요, 좀. 술 한잔. 이상한 게 많아. 이거 보셨죠, 며칠 전에? 그, 이거. 박명록 쓰는데 두 줄 세 번 두 줄 써야 되는데 이거 두 줄 못 써가지고 앞에다가 쪽지 갖다 놓고 보면서 쓰는 거. 아, 나 참. 아 문장으로 치면 한 문장 아니에요? 그걸 왜 못 써?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지지하는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거 보면은 참 이상한 거 맞잖아요. 그럼. 근데 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다 옹호하냐고. 그냥 딱 자기 내가 봐도 아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인정을 전혀 안 하더라고.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한 30%는 30%는 무조건 그런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오히려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럼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시민들은 지금 뭐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난 이게 좀 이상해. 오늘 선생님 마지막 만평. 너 아버지 뭐 하신다? 옛날에는 이제 교사가 아이들한테. 근데 지금은 학부형이 교사한테.
너 몇 번 담임이냐. 이건 요번에 서희초 교사 선생님 사건 때문에 하신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사실 옛날에 저도 교사를 했는데, 80년대 초에. 그때만 해도 교사는 거의 뭐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고 때려도 되고 학부형이 막 전화해서 따지고 그러지 않았죠? 아 그때는 학부형이 학부형은 자기 아들을 인질로 보내놓은 아 인질 그치 인질로 내가 걔네 잘못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촌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줘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나 책갈피에 넣어야 되나 꽃바구니에 넣어야 되나 와이셔츠에 넣어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에서 학부모들은 완전히 의리야 그래서 교사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야. 학생인권조례 같은 거?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주라고 한 거예요. 체벌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옛날에 왜 저렇게 막강했냐면 저 때는 사교육이 많지를 않았어. 그래서 모든 그 교육의 기회가 교사한테서 그 힘이 나온 거야. 교사한테 잘못 보면 안 좋아. 근데 지금은 교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교육 해가지고 와서. 공교육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지. 와서 잠만 제대로 자게 해달라. 학교에서? 그렇지. 이런 정도로 교사 값이 완전히 싸게 된다. 사교육에서 교육을 공부를 해갖고 왔고 담임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친가를 확인을 학생들이 하는 그런 시점. 안 하거나? 네. 선생님 이거 안 하거나?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야. 그냥 교사를 너 뭐 몇 반 담임이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핵심이 학생 인권조례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 갑질인 거예요. 학부모의 갑질 민원. 갑질 민원. 그래서 그게 이 학부모가 교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요즘 그 아이들, 요즘 그 선생님들의 그 감수성에서는 죽고 싶은 거야. 교사인데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슨 그렇죠. 살 맛이 나겠냐고 죽으라는 이야기지. 아니 아동학대 신고가 이렇게 무서운가 봐요 요새. 그냥 아동학대 신고로 무조건 걸어버리면 학교에서 무조건 선생님들을 뭐 따지고 그런 거 없이 직위해제 먼저 시켜버린대요 무조건.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하나의 그 많은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괴롭히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있긴 있을 거예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빠져 있나 하면은요. 광릉 교육감하고 저도 같이 광릉 교육감을 도와서 교육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그 요번에도 이 교사 반의 아이가 연필로 뭐 입마를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럴 땐 저도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 어렵고 황당한 거는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줘? 원님도 아니고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저 아이들끼리 머리를 이렇게 껴서 이런 것을 선생이 개입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이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학생들끼리 이루어져야 돼. 맞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큰 상처를 안 입을 수 있어. 야 너도 전에 그랬잖아. 너 참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막 1, 2학년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학생들이 해?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애들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그러면 기성 정치권에 사는 거 똑같이 해. 꼬마들이 안 가르쳐도 해요. 모락을 꾸미고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아이들이 다 해. 그래서 앞으로는 정당 정치 이런 것들도 어릴 때 학교에서 다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계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폭력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애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들
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래도 토지 안 되면 교사하고 같이 또 회의를 네, 해야 맞습니다. 돼요. 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에 교사가 우선 먼저 왜 아예 돌보지 못했냐,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보는 게 아니고 아이 경비원이 경비원 그런 걸 본 거지. 아니 애가 이렇게 하고 한동안 선생이 뭐 했냐, 아이 경비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하면서 형 이제 아이들이 이제 템플스테이 하면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막 제가 5,60명 데리고 와서 테프스테를 한 방에서 이렇게 대방에서 자면서 이제 제가 지도법사를 한 적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형제가 싸웠어요. 언니 이게 언니 누나하고 동생 남동생이 늘 남동생들이 누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테프스테이 하다가 프로그램을 다 중단을 하고 아이들을 그 대방 앞에 있는 마루 있잖아요. 텐마루로 네. 다 앉혔어요. 텐마루로 쭉 앉혀놓고 나서 그 싸운 아이 두 명을 형제를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라 했어요. 왜 싸웠는가에 대해서. 이게 먼저 동생이 먼저 할 거냐 누나가 먼저 할 거냐 물어봐갖고 동생이 먼저 자기가 이래 했는데 누나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냈다. 그리고 또 누나가 왔고 동생이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해서 이랬다. 그러니까 딱 그 두 상황을 벌려놓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 아이들이 너무나 사리 분별이 정확해요. 이거는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또 자기들이 먼저 그 둘이 얘기하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저 제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랬으니까 이럴 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딱 그러는 거야. 그러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딱 자기들끼리 딱 결론이 나는 거야. 이건 저 동생이 누나를 괴롭힌 거예요, 스니. 이거 말 들어보세요, 스니. 딱 변호사도 해주고. 예, 변론까지. 논리를 가지고. 예,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변론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객관화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도 객관화할지 모르고 내 자식도 객관화할지 모르고 부모가 부모인 자기 자신도 객관화할지 모르고 선생님도 자기를 객관화하지 않고 그냥 오래 자기 감정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몰랐던 거 자기의 단점도 습관들을 친구들이 너는 항상 그런 습관이 있잖아. 너는 그때도 나한테도 그렇게 했잖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가 이제 얘들이 다 말을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자자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예. 해결을 다 하네. 그래서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누나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누나가 동생을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자기 동생을 지탄하니까 갑자기 누나가 아까 미웠던 동생의 마음이 온데간데였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착한 애야. 예, 지탄하니까 갑자기 자기 동생을 와라 끊어내면서 괜찮아. 뭐 그러면서 제가 동생을 잘못 이렇게 보호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드라마로. 그 친구들이 뭘 하겠어요? 박수를 치니까. 그래서 그날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많은 프로그램을 다 보다 그 프로그램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벌써 예 지방에 있다가 내가 지방에 공부도 좋지만 서울 넓은 데 와서 공부를 해다 그러니까 스님 말을 듣고 여기 와서 또 그 친구들이 멋지게 성장을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깨어나야 하고 중요한데 이번에 서일초 선생님 네. 때문에 대두된 문제는 부모들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요. 이런 아이들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전화하면서 걸어가지고 선생한테 아빠가 변호사라고 겁주고 그게 왜 그런 거 못했냐 너가 교사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죽으라는 심지어 죽으라는 돌아가시고 추모가 추모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올리시면 리본 왜 올리냐 검은 리본 왜 올리냐 카톡 공개 왜 했냐 아직은 애도할 때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무슨 단체 뭐죠 그 학부형 모임에 이거 다 앙컨에 올려가지고 막 뭐
안갚음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5.18 얘기 총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두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무서운 정말 핵미사일들이 마음에 그 독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짓밟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상대 것을 뺏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를 더 뺏어서 100개를 채울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도 스님이잖아요. 사실 스님은 스님들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고 스님은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야지.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